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놀이터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리뷰하고 재밌게 노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는 이름하여 놀이터 리뷰. 아 이게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 최초 놀이터 리뷰 누가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맞다, 누가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른들께 동심을 찾아드리고 전국의 놀이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희가 만든 코너죠. 지금 이 놀이터는 저희가 새로운 놀이터를 리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고 찾은 놀이터입니다. 인천 원당동에 소재한 한 놀이터고요. 네. 리뷰하는 사람답게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폼새 있게 입어봤습니다. 네, 위를 깔끔하게 입었고요. 또 놀이터 리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아래는 뭐 실복을 좀 입어봤습니다. 이거 좀 깔끔하게 입어 좀 묶으세요. 안 잠겨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국 놀이터 리뷰 첫 번째 시간 인천 원당동 놀이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놀이터는 공원 안에 위치한 놀이터답게 굉장히 어린아이들 말고도 어른들이 쉴 수 있도록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쉼터에 보시면 이 나무가 굉장히 인상 깊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와! 아 여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눈비는 못 막아주겠는데요. 눈비는 못 막아주겠지만 큰 축구공이 날라올 때 막아줄 수 있겠네요. 여기 특이하다. 이 나무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갖고 줄기가 이렇게 올라서 우와. 친구들을 보호해주는 이 놀이터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친구도 둘이 같이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말투 뭔데. 다음 기구를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할 건데요. 놀이터 이 보니까 아주 특이한 기구가 있습니다. 저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4인용 시소입니다. 4인용 시소. 우와 신기합니다. 와우. 자, 이 놀이터의 트레이더 마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한번 아니 너 때문에 말투 이렇게.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어른이 잡기에는 약간 다소 작은 느낌이 있는 이 손잡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탈 수 있겠고요.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아니 이게 보시면 시소가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오른쪽 왼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와! 지금 현재 제 몸무게가 94kg인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삐까박박도 없이 이 기구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이거 진짜 있는데? 여기 놀러 오시면 꼭 한 번에 타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장난 아닌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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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이 놀이기구 굉장히 재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이거 나 진짜 돈 안 주고 롯데리아 아니지 뭐냐 롯데월드 온 느낌이야. 제가 공짜로 롯데월드 온 그런 기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기구로 넘어간다. 야하. 야 이건 꼭 가야 돼. 지금 저희를 상당히 많이 반겨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놀이터가 저희를 얼마나 반겨주냐면 그네 색깔도 보시면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초록색, 에이미와 으뜸이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만큼 그네도 우리를 반겨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네 약간 이 미끄러운 재질이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잘 타는 방법 있어요. 여기 허리까지 올린 다음에 오. 제가 제대로 가졌대. 자, 이 친구들은 크라나메 채널에 나오고 싶어서 자체 모자이크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린이들의 초상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모자이크를 위해서 얼굴 가려주세요. 네네. 네, 초상권이 있는 친구. 얼굴 좀 가려주세요. 뭐 그날 재밌게 타는 방법 없나요? 저 일단은 제가 94kg인데 멀쩡합니다. 안전한 그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꼬아진다는 건 트위스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트위스트. 자 트위스트 갑니다. 트위스트.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이 놀이터에도 이렇게 말들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굉장히 탄력 있는 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기구가 있다는 건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전에 이 기구의 이름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기구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놀이터의 하이라이트 미끄럼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놀이터 중앙에 위치한 아 잠깐만요 말투 누구 따라하는 거야? 아, 이 말투는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 따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놀이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끄럼틀입니다. 보면 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무가 보이고요. 저희 나비도 있고 여기 숲 이런 자연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미끄럼틀이 총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다 타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그 전에 이거 보이세요? 뭐죠? 처음 봤는데 이거 혹시 그거 아닐까요? 아아 아, 하면 여기 들리는 거? 아 들려. 아! 굉장히 잘 들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음이 달라지는 걸 잘 모르겠고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이걸로 한 명을 말하고 들리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미끄럼틀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를 이렇게 올라오면 잠시만요 이거 뭐죠?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한 친구가 놀이터에서 고백을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오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써놓고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니까 발로 지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탐정급. 네, 탐정급이라는 소리가 나서 맞는 것 같고요. 올라오면요. 아하, 아주 이렇게 아늑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눈비를 막아줄 수 있는 이 나비 지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둥에 나무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요. 와우, 원숭이 흉내를 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꼬부랑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쇠 미끄럼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음 미끄럼틀은 아니 아닙니다. 네, 다음 미끄럼틀은 워터파크 미끄럼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다 타봤는데요. 네, 아주 스릴 만점. 재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야하. 자, 이곳 한쪽 구석엔 역시 어린이 공원답게 또 쉼터가 있는데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누가 먹다만 지나면 있습니다. 자, 우리 야 친구들은 라면은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기둥이 있는데요. 아, 이 기둥에는 굉장한 기능이 있죠. 뭐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수 있다는 거. 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손의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작! 야, 시작 안 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어. 일로와, 일로와. 인천 원당동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를 리뷰해봤는데요. 이 놀이터는 자연 친화적인 미끄럼틀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4인용 시소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전국 놀이터 리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땠나요? 아, 네. 무척 재밌었고요. 정말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저희가 다음에는 어떤 놀이터를 갔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뽑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이 인기가 좋다면 말이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놀이터들이여 살아나라. 전국 놀이터 리뷰.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